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그지 구경할 텐데 그지. 아우 자기 왔어. 고마워 고마워. 아우 감사합니다. 줘봐봐. 아우 지랄하고 이렇게 막 알사탕도 주고 그런다야. 이거 돼지 흥분제야. 돼지 흥분제. 아유, 기력이 약하다고. 아우,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줄라면 지금 줘. 짧은 다리 여기까지 오게 하지 말고. 나 몸 약하다고 보약제 왔어요 오빠 야가야 한번 먹어보니 지랄하고 저도 필요해요 그게 안 되는 거 어머 많이 웃긴다 근데 어제보다 그치 그래 넌 거따 입어 응 거따 입어 나는 타고났어 한복이 진짜 너는 어려워 그치? 언니 너네는 이거 안 내잖아 너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가슴에다 묶어 근데 앞에 벌었잖아 엔터 앞에 야 큰절 해야지 큰절 새해니까 큰절 어 그렇지 큰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단이가 큰절 올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그렇지 앉아 앉아 자 어저께 참 노래가요 옷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어저께 사실 이렇게 많은 분이 안 오셔가지고 이걸 안 입고 그 배띠오라를 불렀어 어머 자세 안 나오대 그거 희한하지요 응. 사람이 옷을 어떻게 갖춰 입냐에 따라서 요걸 이렇게 입으면요 말도 이쁘게 나와 근데 조금 더 홀딱 벗겨나면 말이 이상하게 거칠어지더라고 희한해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핏닦고도 신을 때 촤악 요러고 다니다가 집에서 쓰레빠짝 끌려서 찍찍 껌씹고 이러고 도로 다니잖아 그치? 참 이상하지? 미니스커트 입으면 또 예쁘게 걷는다 근데 있지? 추리닝 입으면 쫙 이러고 벌리고 다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옷 입는데 참 따라서 틀려 근데 오빠 너는 뭐 집구석에 우한이 있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네 저라고 응? 이 자리가 영 이게 터가 그런가 봐요 이 자리가 그저 모은 게 앉아 이 터가 영 못 쓰겠다 야 아까 어떤 오빠가 앉았는데 그 새끼도 그럴 거 있더라고 그 새끼도 집구석에 우한이는 어저께 지랄하고 하려고 해다가 그 새끼 이 새끼요? 나 옷들이 고소하고 몰랐더니야 그 새끼요? 세상에 어머 세상에 오빠 너는 야 사회생활 잘했다 야 건드리니까 나 뭘 빼시키야 그냥 뺀 거 다 주면 되지 너 다 뺐다 하면 집구석에 가서 하는 거 그거는 그래 알았어 아우 세상에 코도 잘생긴 거 보니까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그거 저는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연휴 마지막 날이라 우리 설록손이 그래도 재진 그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댕이 인형 보고 방댕아 연휴 때 어딜 가보냐 초 뒤집었는데 여기 와서 따뜻하게 보내라 해서 제가 며칠을 아주 잘 놀다 갑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우리 설록수 언니 노래를 내가 연습해왔어 그거 내가 두 곡 부를 거다 알았지? 괜찮지? 나보다 내가 녹수 언니보다 더 잘 불러가지고 내가 방송 먼저 탈 거야 내 뺏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저 지랄이요 저 새끼는 토끼 이빨 해가지고 맨날 저 뺏어버리는 거 지랄이야 앉아가지고 어? 어? 벌써?
여기서 눌렀어요? 어머 센스가 얘 백이다요. 알았어 꽃이 될래요? 거만하게 눌러줄래요? 알았어? 자 우리 설록스 언니 자 노래 꽃이 될래요?
내가 사실 재진 그지 중에 진짜로 내가 그래도 몇 군데 내가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그래도 일은 곧잘 많이 하네. 그래서 요년이 다니면서 이제 부르고 댕기면 이 녹선이는 이 바닥에서 못 보내 또 이제 방송만 타네 또. 아이고, 그때 뭐 나한테 콩고물이 조금 떨어지겠지, 그치? 무대기로? 알았어, 내가 열심히 꽃이 될래요? 거짓 없는 사람. 아주 그냥 가는 곳곳마다 내가 홍보하고 다닐게. 알았어. 후. 그래. 응? 어? 그냥 내가 빼서 불러. 저기라래, 저기 운영자요. 너는 엄청난 새끼한테, 너는 엄청난 새끼한테 맞아 죽어 싶다. 보기로 했어. 얘도 그냥 까고 큰 순서대로 그냥 흥님 아워 해. 너들끼리 괜히 그냥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까봐. 어쩐 새끼 꼭 큰가? 어? 아, 저지랄이야. 아, 언니 니가 한번 줬냐 주식이 엄청 지랄 엄청나게 토크 이빨을 해가지고 그냥 아우 속 시끄러 죽었어. 저건 아니 한번 줘라. 아니 녹선이가 니가 주고 와. 내 입맛은 아닌데. 응. 그 입학. 안돼 너무 커. 시키야 몸집이 크다고 거기도 크냐 시키야? 좀 멍청한 시키 그냥. 코끼리는 시키야 그러면. 지랄하고. 그러면 근데 나 어저께 내가 전간 간주 좀 잘라줘야 돼. 네가 몽땅 자른 노래 있잖아. 3-4에 고객지정 3-4에 그거를 어저께 옷을 사실 몇 분 안 계셔서 이걸 안 갖춰 입고 노래 부른 영 현찮아서 사실은 그래도 혼자나 사인을 줬어. 감주 이렇게 잘라줘 그랬더니 똑 잘라버려고 노래가 끊겨버렸어. 얼마나 고맙던지 사실은 안 되더라고. 자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하려다가 못했던 거 있어요. 김영현 선생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갖고 그 계단 올라가다 쫓겨난 노래네. 차려.
이게 요 노래 부르면 이걸 벗어버려야 돼. 더워서 못 살겠네 참. 야, 아 네가 가려고 지랄이 시켜. 그러라고. 그래도 얼굴 괜찮지요? 이쁘지요? 응? 어 세상에 이쁘다야. 얼굴 괜찮고 몸매 끝내주고 나는 홍단 저 지랄이 이 새끼가. 가면서 녹수 언니 언니가 지혜가 한번 주든가 저 새끼 아가리를 하나. 아니 엄청 시끄러 새끼가. 아니 우리나라 여인들은요 옛날부터 그냥 얼마나 우리나라 여인들은 그렇잖아 그치? 응? 왜? 그치? 들렸어요? 녹선님 가려먹긴 이제 늦었대 지금. 괜찮아? 그래도 음식은 가려먹어야 돼 그치? 그럼 그리고 여자는 너희들도 잘 들어봐. 응? 그럼 응. 그리고 여기 젊은 언니들 어제부터 세상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저 너희들도 그래도 남자들 손탈 때가 행복한 줄 알고 어떤 새끼 달려면 능능 줘버려. 응, 알았지? 저기 보면 어디 갔냐 우리 언니들. 혹시 가만 있어봐. 오늘 고장난 언니들이 하나도 안 났네. 뭐 그래도 고장 안 났대.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고장난 언니들 많이 왔던데. 고장 봐봐 여기 언니들 요 다리 꼬고 다 앉아있잖아요. 너는 서방에 출장 갔니? 그래 어저께 했지? 봐봐 한 건 벌써 이게 누구 거냐? 너는 왜 군기 서로 미루고 지랄이야 이것들. 얘가 웃기는 애야. 지가 처먹나봐 지랄하고. 지가 처먹나봐. 아 여기가 아니 네 미안한데 저번 날 나한테 올 때 딴 여자가 데리고 왔어. 너 모르지? 지난번에 나한테 올 때 딴 여자 데리고 왔다니까. 내가 이혼시키는 전문이야. 자 우리 또 우리 품마 마당에 또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또 방송으로 많이 또 활동하고 계신 우리 모정의 우리 가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정의 가수님 또 인생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참 깊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가수님 목소리 좀 닮고 싶어 진짜. 그런 깊은 노래 제가 모정의 거기 3-3에 있어요. 곡의 지정곡 3-3에. 근데 나는 있잖아 궁금해 죽겠네. 누구들이 내가 보이냐? 너 말이야 뒤돌아 보는 언니 너. 시커먼 거 보여? 잘 보여요? 희한하네. 이것들은 불륜인 것 같아. 그치? 이것들은 내가 보니까 이 오빠는 등산 간다고 운동화 신고 오고 이 언니는 친구 결혼식 간다고 와갖고 피딱구도 신고 온 거 보니까 저것들 불륜이야. 누가 눈구녕만 탁 가리만 다 가리는 줄 알고 잘못게 딱 저러고 왔네 보니까. 멋있다 야. 나도 반스만 잘못 쓰면 여기 앉아갖고 진짜 서방 팔짱 끼고 그지 구경 해야 되대. 벗어도 하필 옆장서 그런 새끼 만났는지 내가. 자 자격 구름이야 강물이야
자, 우리 가수님이 하지 못하는 거 합니다. 집에 가면 그치? 많이 건드려 놓으면 저절로 선 하면서 짝꿍 누구라고? 너니 진짜 얘야? 언니 넌 오늘 거저 먹기요? 이러는 네가 얘 안 써도 저절로 쓰게 돼 있어. 내가 건드려 놔서 저절로 쓴다. 어머 이따 네가 또 건들 거야? 큰일 났다. 오늘 너는 목욕쟁이하고 그냥 자빠져 있어. 오빠가 다 해준다 오늘은. 그냥 좋겠다 야. 근데 우리 서방 그 새끼는 왜 안 쓰지? 재미있지? 얼마나 좋아? 뭘 얼마나 웃겼어 그제 살면서. 그리고 마음 비우면 욕심 부리지 말고요. 방댕이 인연은 덤으로 살아. 덤으로. 여러분도 맨날 내가 웃고 사는 것 같지? 근데 사실 안 아파야 돼요. 아프고 나니까요. 몇 번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 그냥 내 서방을 누가 데리고 영안에 가는 거 봐도 괜찮아. 나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치? 뜯어먹으려 잡아먹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서방이 혹시라도 여간에 어떤 년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맛을 보고 와야 직구석밥이 맛있는 줄 아니까 내포로 더불어. 알았지? 직구석밥만 먹으면 응? 먹고 싶어. 나? 저러네. 저 녹수밖에 보는 새끼가 또 갑자기 성질이 한다. 언니 네 거 아니었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녹수 하고. 또 어떤 오빠는 뭐 노래도 녹수 노래를 막 뭐 만들어 갖고 가서 부르더라. 잘하고. 나도 난장 나갈 때 좀 반으로 빼갖고 언니 너처럼 민기로 갖고 전국 달린 새끼를 내가 다 조져버릴 거야. 어? 아니 난 너만 옆에 있으면 행복해. 난 너만 옆에 있으면 행복해. 아니 사실 우리 이렇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참 이상해. 방댕이가요 다 이만한 줄 알았대. 응? 이만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딱 보면 깜짝 놀래. 어머 진짜 그렇게 안 뚱뚱하시네요. 그래 근데 제대로 좀 잡아줘요. 그렇게 아우지러 지들이 아니 저 감독님들이 다 이유가 있어. 날 뚱뚱하게 잡는 이유가 날씬하게 잡으면 어떤 새끼 체갈까봐 저것들이 관리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냥 화면을요 제대로 잡아 시키더라. 여기 봐봐 내가 얼마나 날씬이야. 봐봐 맞지? 날씬해. 그치. 뒤로 돌아. 봐봐 굴곡 있잖아.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어디가 앞이냐? 나의 공개가 뒤에 붙었어. 그러니까 공개가 원래 뒤에 가 있네. 그래? 공대 뒤에 붙은 거 맞잖아. 그래 맞아 맞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 엉덩이는 어떻게 엉덩이 뒤에 붙어서 이러니까 웃기는 거지 이지라고. 정답을 말하는데 어떻게든 빼야지 그치? 그래 그러면 녹수는 또 녹수 언니는 또 궁뎅이 앞에 붙었어? 니네들이 사귀니? 아유 그냥 그만 웃어야 되겠다. 야, 아우 뱃살 빠지게 생겼네 지랄아. 너무 웃어가지고 그만 먹어라 웬만하면. 그만 먹어. 자 조금 지난 노래지만 한창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냥 찍어주세요. 황진이라는 노래가 있어. 황진이 지기지기 응? 황진이 지니지니야. 그래서 옛날 조금 흘러간 노래지만 지난 노래지만 참 재미지게 내가 불렀던 기억이 나서 오늘 한 곡 불러봅니다. 차비어 경리. 내 눈을 감고 한글아